품새는 너무 어려워. 자, 품새는 처음 배우지만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자. 태극 일장이다. 자, 파이팅! 파이팅! 자, 차렷! 준비! 준비! 아, 준비는 여기서 명치까지 올려서 주먹을 말아준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준비! 그래. 자, 태극 일장 첫 번째 동작이야. 자, 아래 맞기, 앞서기 아래 맞기야. 자, 하나! 어? 과장님, 근데 얼굴 때리면 어떡해요? 어? 얼굴 때릴 때는 얼굴 막아야지. 근데 밑에 막아요? 아니지. 이거는 품새. 처음에 상대가 여기 공격한다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막는 거야. 그래서 아름답게 처음에 하는 거야. 그게 일장 처음이야.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맨날 아빠 얼굴 때리는데? 어? 아니 그냥 여기 순서가 1번이 아래 막는 거야. 아름답게 하지 알았지? 알았다요. 자, 여기서 뒤에 발을 이 뒤에 있는 발 쿵쿵 쿵쿵. 그렇지. 그 뒤에 발을 가지고 와서 몸통 맞기. 자, 하나. 아니 그만 말고 다시. 자, 뒤에 발 쿵쿵. 어? 쿵쿵. 그렇지. 그 발 일로 가지고 와서 자, 몸통 맞기. 탁, 반대 손으로. 자, 하나. 띠만 갖고 왔다. 몸통 맞기. 아니야, 그 손 말고. 그 손 반대 손. 어? 오, 그렇지. 그런 거야. 자, 다시 해보자. 저 뒤에 발로. 자, 몸통 맞기 하나. 저 잘하죠. 저 엄마가 저 쳐다라 그랬어요, 쳤대. 자, 그 말 말고. 어? 이렇게요? 아니.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해보자. 뒤에 발. 쿵쿵. 쾅쾅. 그렇지. 그 발 가지고 오고 몸통 맞기. 자, 하나. 내가 졌다.